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우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가 경쟁적으로 단독 보도를 하고 있는데 아주 보도 내용이 좋습니다. 바로 박은정 남편이 어떻게 해서 1년 사이에 41억 원의 재산 증가를 도모했느냐. 자,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건 변호사 수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우리가 낼수 있는데 근거가 부족했어요. 근데 지금 방금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수임 액수까지 전부 밝혀졌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요. 조선일보 보도는 어제 맨 먼저 나왔고요.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는요, 이 다단계 사건의 이제 전문 이 수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종근인데, 이 사람이 뭘 변호했느냐? 휴스템 코리아 이 사기 사건을 변호했고, 그 다음에 아도 인터내셔널 이 사기 사건을 변호했다. 여기서 상당한 이 말하자면 수임료 전관 예우를 받으면서 했을 것이다. 이 추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 단독 보도는요, 요두 개의 사기 사건을 변호한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수임,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피 얼마를 받았냐, 요 액수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액수 때문에 지금 이제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뭐냐? 이 사람이 말이죠. 이그 다단계 수사에 아주 전문가다. 인증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실력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변호사라 하더라도 변호사, 물, 아니 법리적으로 따지면 모든 사람이 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 당연히 변호를 받아야죠. 아니, 당연히 다 변호 없이는 재판이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지식을 갖다가 그동안에 평소 해온 내용, 그리고 검찰에서 배운 게 뭡니까? 아,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변호사 개업하면서 한 얘기가 피해자들을 자기가 구제해야 되겠다. 그런데 가해자 변호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여러 그 대장동 변호사들 그동안에, 그리고 이재명이가 지금 공천한 민주당 변호사 출신의 지금 공천 후보자들 문제가 뭡니까? 성폭력 가해자들을 갖다가 변호해서 문제가 되잖아요. 대표적인 게 조수진 변호사 아닙니까? 성폭행 가해자들을 변호한 거. 이거는 아무리 변호사를 하더라도 사회 통념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도 바로 자기 조카 사기, 조카 이그 자기 그 말하자면 여자친구 살해한 거. 이걸 심신미약이라고까지 변호하다가 걸려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가해자를 변호했다라고 본다면 본인의 직업 윤리에도 그렇고 본인이 밝힌 이 소신과도 배치되는 거. 오로지 돈만 보고 변호사를 수임한 거.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박은정이는 이제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보면 완전히 별도의 이 법적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부동심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40매덕이 늘어난 재산을 누가, 아니, 물론 법률적으로는 자기 남편 거죠. 그러나 이거를 결국은 지 부인도 다 쓰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이러면서 검찰 개혁하자. 이거 얼마나 내로남불이냐. 조국보다 더 나쁜 인간들이다. 그래서 이거 박은정의 공천 압박, 공천 취소 압박 수준을 더 높여야 되겠다. 물론 뭐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아니, 조국 다 있는 사람들, 뻔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 이 박은정이하고요. 비례 6번 김준영 국립외교원장. 이 국립외교원장은 나라의 이 안보를 그야말로 짓밟는 김정은 같은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비례대표 안정권에 둬서야 되겠느냐. 자, 그래서 이두 사람, 이 추방 운동을 좀 벌여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상세하게 이 박은정, 남편, 이종근, 전모를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공영훈이, 지금 화성을에서 이준석이 붙었어요. 그 공영훈이는 지금 이미 언론 단독 보도를 통해서 지금 자기 아들한테, 군에 가 있는 아들한테, 24살 먹은 아들한테 11억짜리 다주택을 사가지고 35억짜리 5억짜리를 만들어줬다. 그래서 이게 내부 정보를 이용한 아빠 찬스다. 이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준석이가 이제 경쟁하니까 맨 먼저 입장을 내놨잖아요. 바로 이준석, 너는 뭐 지금 4년 사이에 돈 15억 재산이 늘어났는데 뭐야? 밝히고 있지만은요, 이준석은 이미 자기 코인 투자해가지고 선거 한세 번쯤 할 돈을 벌었다라고 이미 공개했어요. 저도 그 기사도 여러분께 보도해 드린 적이 있어요. 투명하게 했다. 그리고 내부 정보 이런 거 이용을 안 했다. 그래서 본인이 재산이 늘은 것은 아파트가 재건축되는 바람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폭등 덕택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해찬, 김부겸, 진성준 이 모두가 지금 법률권 200석에 관해서 상당한 기대,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는요, 지금 이해찬이는 그래도 딱 고로 가고 있고, 김부겸 지금 선대위원장은 정무적인 그 색깔을 넣어가지고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51대 49밖에 안 돼, 겸손 모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아주 신나라하고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민주당의 이 공천 문제점, 요 인물들 전부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람몰이를 우리 여권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선요, 이종근. 자, 이종근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요, 이종근에 대한 인적사항이 그동안에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종근 인적사항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종근 인적사항을 찾아봤더니, 예, 찾아봤더니 우선 69년생으로 되어 있어요. 69년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을 나왔습니다. 서울대학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수사를 맨 처음 배치 받을 때부터 다단계 배치를 받아갔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배치를 받아갔고요. 다단계 수사를 전문적으로 해온 검사예요. 그리고 연수원은 28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친문 애완견 검사로 소문을 날렸어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승진, 그러니까 영전 가도, 예, 승진 아주 최고 빠른 코스를 거쳤어요. 그래서 대검 형사부장까지 가고 서부지검장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2월 달에 이제 옷을 벗고 변호사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변호사, 이름도요. 이 변호사 이름도, 그러니까 변협,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로펌 이름도요. 계단이라고 했어요. 계단. 뭐냐? 이 다단계잖아요. 단계, 계단. 그래서 그거를 의식해서 이름도 계단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대표 변호사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69년생이고 이제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대학 다닐 때 NL계 활동을 해온 일종의 이제 좌파가 되겠죠. 종북 성향이 있는 거죠. NL계는 다 종북 좌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북 좌파예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 그 추미애, 요 계열에서 승승장구한 거죠. 박봉계. 예. 자, 이러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재산이 이제 41억이 늘었는데, 이거는 뭐 이미,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재직할 때는, 두 부부가 검찰 재직할 때는 불과 재산이 얼마였느냐? 7, 8억밖에 안 됐는데, 변호사 1년 만에 현금성 예금이 대대적으로 늘어나가지고 41억, 그래서 49억을 신고하는 바람에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액수, 이제 그래서 이 돈이 어디서 왔느냐? 변호사 수임이 맞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 이 박은정, 이게 조국하고 폼 잡고 찍은 거예요. 비례대표 1번을 받고, 이게 이제 남편과 이종근이하고 그 옆에가 이제 박은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한 번, 요, 그러면 이종근이는요, 이 계단, 이 대표 변호사로 되어 있는데, 벌써 여기 하다가도 다단계 가상화파 전문이다, 이렇게 써놓고 여기 주요 경력을 써놨어요. 뭐 검사장도 하고 대검 형사부장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예, 수원지검에서도 형사부장도 하고, 그러니까 뭐 형사부에다가 다단계에다가 가상화파 전문이니까 요 분야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예, 된 거예요. 수임을. 자, 그런데 평소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자,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 방송을 했어요. 피해자를 당한 분의 사연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다단계, 이런 변호를 전문을 한다, 까지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런데 그럼 피해자를 변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해자를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가해자냐? 대형 이 사기, 그러니까 다단계 사기 건수를 수임을 맡아갖고 변호를 한 걸로 지금 이 조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조금 전에요. 대대적으로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휴스턴 코리아 사기 사건인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아도 인터내셔널 사기 사건이 돼요. 그러면 이 휴스턴 코리아 사기 사건은 뭐냐? 피해 액수가 말이죠. 무려 1조 원에 상당한다고 합니다. 1조 원. 1조 원에 상당. 1조 1900억 원. 자, 그러면 이게 뭐냐? 휴스턴 코리아 사기 사건은요, 본인들이 쇼핑몰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농축산물, 그 다음에 수산물을 사고 팔아갖고 원금도 갖고 고금리 이자도 돌려준다, 요렇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갖고 이 투자금을 모아갖고 투자금을 가로챈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투자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1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가입비 명목으로 얼마를 받았냐? 1조 1900억 이상을 수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방문 판매법 위반이 되는데, 휴스턴 코리아, 이 법인, 그리고 회사 대표 이모 씨 등
10명 정도를 지난 1월 달에 지금 기소를 했어요.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기소를 했어요. 자, 기소를 했는데 이 슈스턴 코리아의 수사는 실질적으로 경찰이 지금 현재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인데요. 사기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사기하고 유사 수신, 요런 혐의가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에서는요, 슈스텐 코리아가 영동조합법인을 가장한 다단계 유사 조직이다. 그래서 다단계 유사 조직을 이용해서 투자자를 속여갖고 모집했다. 예, 투자자를 모집해서 속여갖고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 사기를 범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종근이가 말했죠.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슈스템 코리아 법인, 그리고 대표 이암우이, 그리고 본부장 조모 씨, 그리고 모집책 조모 씨 변호인으로 선임이 됐어요. 그러다가 지난 2월 28일 날, 그리고 이제 엊그제 3월 26일 날두 차례 1심 재판이 있었는데요. 두 차례 전부 법정에 출석해서 변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5일 날이요, 3월 5일 날, 요 조씨가, 이종근 변호사가요, 이 조씨, 그러니까 모집책하고 본부장, 요두 사람에 대한 변호는 사임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요, 휴스템 코리아 측으로부터 수임료 20억 원, 그리고 부가세 2억 원, 총 22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찰은요, 이 자금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서 계좌 추적을 했고, 계좌 추적 과정에서 슈스템 코리아 측에서 이 변호사한테 22억 원의 규모의 변호사비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슈스템 코리아 측에서도 이거는 뇌물이 아니고 변호사비야, 요렇게 진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슈스템 코리아 사기 사건, 그리고 변호를 맡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아도 인터내셔널은 앞에서는 1조가 넘는데, 여기에서는 피해액이 4천억 원에 돼요. 이것도 막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자, 그래서 아도 인터내셔널도요. 원금도 보장해주고, 1일 2.5%의 고금리를 주겠다. 그래서 투자자를 모집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360억 원을 가로채고, 4,467억 원 상당의 유사 수신 범행을 저질러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아도 인터내셔널도요 작년 10월부터 줄줄이 기소가 됐고 지난 19일 날 구속 기소된 아도 인터내셔널 계열사 손모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 여러분께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이 박은정이가 공개한 바에 의하면 1년간 160건 수임했다고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잖아요. 평균 휴일을 빼면 이틀에 한 번, 어떨 때는 뭐 매일, 그러니까 이제 수임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거를 말이죠. 본인이 이거를 다 변론을 할수 있겠느냐. 아니, 변론서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대표 변호사니까 그 밑에 변호사들 시켜서 다 변론서를 쓰고 돈은 지가 다 챙겨서 먹는 거예요. 야, 이게 윤리적으로 말이지. 예? 지금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다 하더라도 이틀에 한 건씩의 변론을 이틀에 한 건씩의 이 사건을 맡아갖고 제대로 된 변론이 가능하겠냐 이겁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이 본인이 그동안에 국민들에게 밝히고 검찰 내부에서 얘기한 대로 피해자 변호가 아니고 가해자를 변호는 또 문제지만은 예 본인이 얘기한 대로 피해자 눈물이 너무나 아까워서 변호하지 않을 수 없다. 요거는 지키지 않은 거. 자, 그래서 지금 법 쪽에서도요, 열이 날 수밖에 없는 게, 뭐 변호사는 뭐 살인사건이라도 뭐 변호하는 거가 나무랄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다단계 사기사건의 피해인 변론은 안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작년 변호사 개업할 때 유튜브 방송에서 뭐라고 했느냐. 가정주부나 노인과 같이 피해를 당한 분들의 사연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분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하고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인이 추구하는 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좀이 거짓말을 한 거냐.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브 방송이요. 지금 현재는 비공개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종근 변호사는요. 99년대 검사를 임관할 때 서울중앙지검은 형사 4부에 배치된 뒤부터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해왔고, 대표적인 그동안에 이제 맡은 사건이요. 4조 원대의 조이팔 사기 사건, 그리고 2조 원대의 제2그룹 사기 사건, 요런 거를 맡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단계 유사 수신 분야에서는 1급 공인 전문 검사, 이 블랙벨트 인증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단계 수사를 전담으로 하면서 이 인증까지 받은 검사가 퇴직하자마자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가해자
사건을 가해자를 갖다 변호한 거. 이거는 윤리적으로 맞지 않지요. 자, 그래서 논란이 더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법 쪽에서도 말이죠. 이거 완전히 친문 검사로 승승장구해 왔고, 서울법대 NLL 운동권 출신인데, 예. 본인이 한 얘기하고 전혀 모순되는 이런 변호사로서의 길을 걷고 있는 거. 이거 결국은 이 거액의 변호사비도 피해자들의 피 같은 쌈짓돈에서 나온 돈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자, 그래서 말이죠. 휴스턴 코리아 측이 변호사비를 가장해서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은 아닌지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지금 이제 이 이종근의 문제점. 여러분들, 뭐,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이해하실지, 이해하실 수 있고, 이거는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부인을 갖다가 기호 1번을 줘서 비례대표로 국회까지 갖다 진출시킨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해 충돌 활동을, 입법 활동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빨리 잘라내라. 아, 이 조국은 말이죠. 예.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공영운위가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4년 만에 4년 그러니까 2017년도죠. 그래서 지금 2017년도에 11억 주고 산이 주택이 지금 이제 얼마까지 갔느냐? 35억까지 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많은 아빠 찬스, 내부 정보 의혹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이가 비판했어요. 예, 이 비판을 하니까 바로 지금 공영훈이가 맞받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준석이도 마찬가지다. 4년 만에 재산이 15억 원이나 늘어났는데 이거 입장을 밝혀라.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그, 이 공영훈 후보가 말이죠.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요. 자녀에게는 뭐, 아까 지금 말씀대로 전혀, 이 뭐라고 그럴까요? 관련 세금도 냈고, 그리고 이제 모든 절차도 적법했고 아무 문제 없다. 다만 군대에 있는 아들한테 증여를 했다는 점에서는 조금 높지 않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거는 겸허히 수족한다. 이렇게 성명을 내면서 이준석에게도 묻겠다. 그러면서 4년 전에 총선에 출마할 때는 재산이 3억 8천만 원밖에 안 됐는데 이번 총선에 출마하면서 19억 2천만 원을 신고했다. 그래서 4년 동안에 15억 4천만 원이 증가한 건데 그 사이에 직업도 없었고 그러면 4년 동안에 15억 일반 직장이라면 평생 모기도 어려운 돈인데, 이거 재산이 비약적으로 늘었는데 세금은 4천만 원 된다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거냐? 요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이제 성명을 냈어요. 마찬가지로. 본인이 2020년대 보유했던 아파트의 가액은 3억 남짓이었었는데, 그거를 신고했는데, 그 사이에 아파트가 재건축되고, 2021년대 입주해서 현재까지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 가액이 12억 원으로 9억이나 늘어난 것이다. 이거는 명목 가액만 올라온 것이다. 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득세 납부액. 아까 이제 소득세를 왜 4천만 원밖에 안 냈느냐 그랬잖아요. 이게 소득세 납부하고는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옳은 얘기죠. 예. 요렇게 해서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다시 또 재반발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리고 더군다나 또 암호화폐 투자는 선거 세번 치를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익은 문제될 소리도 없고, 특정 가상 자산에 대한 정보도 투자에 활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바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지금 민학내 지금 이백석 얘기가 지금 아주 공공연하게 지금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해서 이해찬이 그리고 김부겸 그리고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의 발언 요 내용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오늘 이해찬이도 나갔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좀 지나야 전체적인 걸알수 있는데 승기는 잡은 게 아닌가 싶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무모하고 무식하고 무자비하다. 노태우 대통령이 훨씬 양반이었고 그땐 그래도 여소야대였는데 협상을 했다. 자, 2년 동안 하도 국민들이 시달리고 안본걸 보고 그래서 아예 평가가 아니고 심판을 하는 선거로 지금 가고 있는데 평가는 이미 끝났고 어떻게 혼을 내주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요,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해서는요, 정치를 안 해봤고, 치달려 본 적이 없고, 사고나 발언을 보면 우선 원숙하지도 않고, 집권여당 대표로서는 부족하다. 아이고,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이해찬보다는 백배만배 훌륭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요, 이해찬이는요, 실수가 없도록 지금부터는 예의주시하는 게 중요하고, 투표율이 얼마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이거 지금 계속 지금 내가 지지율 올라가고 있는 거 이거는 민주당 지역구 선거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중도로 있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더 모이는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밝히고요. 총선 후 전국과 관련해서는요. 국민의힘들도 대통령 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 22대 국회가 열리면 저쪽이 오히려 더 통제가 안 될 것이다. 저쪽이 이제 국민의힘이죠.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승리하면 당연히 결속할 것이고 지방선거 대선까지 간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승기를 잡았다. 이게 이제 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아 이것들 아주 김치국물도 맛이네. 역풍이 불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바로 언론 공지문을 내놨어요. 이거는 의석수를 말한 게 아니라 일당이 가능하겠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이제 조금 톤을 수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부겸 선대위원장도 오늘 YTN에 나와서요. 지금 이제 이번에 민주당의 흐름이 지금 상승 흐름이고 그래서 한번 싸워볼 만은 한데 200석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살짝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하고 김부겸은 수치 차이가 뭐 한참 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김기영 위원장이 김부겸 위원장이 얘기한 걸 보면 2월은 분명히 저희들이 약세 있는데 지금 제 민주당은 공천 후유증 국면을 극복했고 공교롭게도 지금 이종섭 대사 사태가 터졌다. 그래서 여론조사 수치를 믿으면 안 되고 흐름을 봐야 되는데 저쪽은 꺾이고 우리들은 올라가는 추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제는 해볼 만하다. 예. 그리고 200석 얘기가 나오는 거 후보단의 입장에서야 지지자들을 격려하고 특히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을 당하지 않았냐. 그러고 난 뒤에 우리 당 지지자한테는 아픔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다. 그러면서요. 지금 어느 한쪽이 200석을 가져올 만큼 우리 정치 지형이 돼 있지가 않다. 그런데 도치하면 안 되고 우리 정치 지형은 여전히 51대 49로 팽팽하고 겉으론 의사표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오르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자세로 지지를 호소해야만 된다. 아직도 직접 의사표시를 안 한 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툭 뱉은 말 한마디가 잘못하면 선거 국면 전체를 또 흔들 수도 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와 관련해서는요. 전체적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기본 바닥이 있고 그리고 국민들 마음에 이 정도 이 정권 이대로 줘도 되겠냐라고 하는 강한 의심이 있었는데 이종섭 황상무 사태로 이런 게 들리니까 야당이 주장하는 심판론이 흐름을 상당히 탄 것 같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돌풍과 관련해서는요. 이 정부 실정에 대한 반감이 민주당에만 맡겨서는 좀 시원하지 않았던 모양인데 조국혁신당은 좀 더 시원시원한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고 아무래도 민주당은 이것저것 고려할 게 많으니까 그렇게 속 시원하게 시원한 소리를 마구 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연합이 공식 파트너인데 22대 국회 구성을 논의할 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의 합이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 의석의 합보다는 한 석이라도 더 많아야 원 구성을 주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김부겸 지금 선대위원장의 이런 발언 이해찬의 발언 참 많이 차이가 나죠.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